왜 울고지야? 왜 네가 울어? 선생님 왜 울어? 아. 선생님 왜 울어? <목소리도 저희지만 매니저 형이 고생하셨어요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모든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그림이 나와야겠죠. 에이요,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. 에이요,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. 발바닥 깨끗하지? 아니야. 가던 길이었습니다. 방 PD님을 마주쳤습니다. 네. 우리는 인사를 하였습니다. 그렇죠. 됐습니다. 그러자 방 PD님은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?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?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? 누구야? 이게 얼마나 좋은 태영입니다. 고기 좀 잡아줘라. 야, 고기 잡아줘. 방탄소년단 우리 매니저 분들 여러분들 형님 자 모셔보겠습니다. 나오세요. 매니저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? 저희 지금 1년 넘었습니다. 1년 됐습니까? 방탄소년단 매니저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요? 이번에 1년이요. 아 역시 우와 진짜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아, 한계를 넘어서면? 자기 한계를 넘어서면? 오케이, 넘어서면. 한계를 넘어서면? 야! 오! 아, 작가님들 터지셨네. 작가님들도 좋아하시는데요? 작가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? 한계, 한계를 넘어서면? 두 개다! 특별한 게 없어! 두 개가 되는 거죠. 아, 그렇죠. 와, 그 존나 작아! 진짜 작아. 나만 날아간 줄 알았어. 다 날아갔는데. 누구야? 그게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. 이해영아. 너 누구니?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, 방피디님. 한 글자 이름 매력 넘치게 이제 비로시였습니다. 비입니다, 비. 오늘 최고 인기 스타고요. 피디님, 한 말씀 해주세요. 일단 내가 잘못했네. 미안하고. 아 근데 연습생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.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B라는 제대로 된 이름도 얻고. 네. 참 고맙고. 네. 그때 이름 좀 잊어라. 아닙니다. 와. 야. 이거 방탄소년단. 와. 대상은요. 방탄소년단. 우. 예스! 예스! 후!
서가대 처음 대상이야 우리. 어, 이거 무슨 거 아니에요? 없어, 없어. 곰이 완전 큰 것이야, 저기. 없어, 없어. 이거 띄고 갈게요. 야, 이거 뭐야. 곰이요. 아, 이것도 있는데. 아, 여기 저희 두 개면 코끼리. 저요? 자꾸 줘. 어차피 파리 짤. 이거 아니야. 이걸 막으시면 어떡해요? 인경 거예요? 심지어?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. I have an exercise for you. I'm gonna draw a picture and we're gonna put sound to the picture. 뭐지 이건? 뭔가 알 수 없는 그림인데요? 아, 원숭이, monkey. It's a lion. 라이언. 아, 어디 이게 라이언일 수가 있지? 당시 프로듀서님이 앉아 계실 때를 항상 상상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떠올리면 상상이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놀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전혀 놀리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제 눈에 너무 잘생기셨는데요? 정말 이만큼 잘생기셨어요? 형,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맞춰서 죄송합니다. 비디님, 저는 못 맞췄습니다. 지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지금 맞아 있어.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오늘 3년이 됐네요. 어? 3년! 3년! 3년 전 저에게 아주 큰 거짓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. 아, 누구시죠? 알게 됐네요! 알게 됐네요! 알게 됐네요! 네? 선배님께서 이런 말 잘했습니다. 윤기야, 너는 원타임 선배님 같은 그런 그룹이 될 거야. 안무는 필요 없고 율동만 하면 돼. 한번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하면 돼. 율동! 반갑습니다. 3년이 지난 지금 강동구에서 우리 안무가 제일 힘들어요. 솔직히 원타임! 원타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3년 전 계약하기 전 가만히술로 절 속인 강비님 너무하십니다 진짜! 너무하십니다 진짜! 네가 들어보니까 네. 수연수를 늘려야 될 것 같아. 그 선생님 네. 아주 좋은 아유. 아 이런 생각이 Hey yo, Hitman Bang introduces Biki's second audition. 아, 진짜 하지 마. 하지 마. 너네 밥 시킬 때 메뉴 좀 통일하면 안 돼? 어디? 오늘 내가 하는 거야. 근데 되게 우리를 약간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? 매니저가 세진이 형 아니야? 세진이 형? 세진이 형이 이거 두드리고 이거다요. 식단을 챙겨 먹는데 아. 그만 먹으라고 한 재근이요! 식단 챙겨 먹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 너 자꾸 돼지라고 하는데 제가 돼지라뇨! 제가 돼지라뇨!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. 때가 왔습니다.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. 누나 먹고 이상한 것 때문에 그러네. 망하지 않았어. 아무리 차에 좀 올라탄다고 이렇게 눈을 맞는 것만 시키시고. 운동이 실망할 거예요. 저희 PD님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번에 너희 안무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PD님 왜 그러셨어요? 본인이 직접 안 주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몰라. 우리 저희 막내가 바로 위네.
매니저라고 할 수 있죠. 네. 뭐 말할 게 있습니다. 뭐요? 이 형이 약간 조금 4명 이상 쳐다보면 얼굴이 네. 엄청 빨개지는. 아, 그래요? 네. 얼굴 지금 폭발시적이에요. 우리 멤버들에게 그렇다면 바라는 점.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.